자, 지금 촬영 중이죠? 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이고 네. 사실은 세 번째 시간인데 네, 한번 네. 엎었죠. 네. 지난 유튜브 방송이 계속 늦어져서 죄송해요. 네, 이게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촬영을 했는데요. 저는 다 좋았던 것 같은데 설명 한 부분이 좀 어렵다고 다시 만드시는 바람에 매우 미흡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충분했는데 이거 편집하면 없죠. 이거 편집 빠르면은 오늘도 올라가죠. 네. 금방 올릴까요? 네. 중간에 저희가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거의 필터링 없이 그대로 올라갈 거고. 지난주에 촬영을 했는데 그림 하나 설명이 애매하다고 다시 그리시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네. 그랬죠. 그림을 나중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로드투 GKB 두 번째 시간이죠. 네, 두 번째 시간이고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MP-Proof 시스템의 문제점을 간단히 볼 거고 MP-Proof 시스템을 저번에 봤기 때문에 문제점을 간단히 보고 IPS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시면 목차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이제 저도 공부를 해가면서 아 이거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잠시만요. 목차가 조금씩 이게 마이크랑 너무 가까워서 다시 진동으로 진동으로 네 마이크랑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엔 여기다가 이제 뭐 제가 사운드니스랑 컴플리트니스 GK를 넣었었는데 그것보다 NIGK가 이제 결국은 이제 스나크가 NIGK이기 때문에 NIGK랑 이거가 구현이 됐던 실제로 구현됐던 삐아참기르 프로토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목차를 바꿔봤고 아마 제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 목차가 좀 변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non-interactive GK. 아 네, non-interactive GK. 목차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MP-Proof 시스템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MP 문제에 대해서 이제 100%로 답을 알고 있는 프로버가 이제 베리파이어한테 답을 던지면 그 패스를 던지면 베리파이어가 정해진 과정을 패스를 검증만 하면 되는 시스템을 MP-Proof 시스템이라고 했고 이제 문제점은 정해진 패스를 검증만 하면 되기 때문에 베리파이어는 이미 정해져 있는 패스대로 이제 대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억셉트가 나올 답을 줬으면 베리파이어는 100%로 억셉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었던 거예요. 그게 지난번 방송이었죠. 네, 그게 이제 지난번 방송이었고 그래서 문제점은 이제 프로버가 베리파이어의 반응을 100%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문제점이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베리파이어의 능력치를 훅 끌어올렸어요. 어떻게 끌어올렸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프로버를 연산력에 저기 제한이 없는 그 튜링 머신으로 그 가정을 했고 그게 이제 non-deterministic 튜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그냥 무한한 연산력을 지닌 deterministic 튜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얘는 deterministic한 그 럭키 알고리즘을 찾아가지고 답을 무수한 가능성이 많은 중에서 하나의 답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베리파이어도 그럼 그와 비슷한 정도의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베리파이어를 non-deterministic 튜링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요. 근데 어떻게 끌어올리냐면 근데 이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구성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언바운디드 프로버도 사실 그거는 수학적인 가정이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실제로 구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확률적인 개념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 튜링 머신에 상태가 이렇게 읽으면서 정해져 있는 튜링 머신에 거기에 이제 리드 온리 랜덤 테이프라고 해서 랜덤 비트가 막 적혀져 있는 리드 온리 테이프 있어요. 한 방향으로만 쭉 읽을 수 있는 그 테이프에 적혀 있는 랜덤 비트를 읽어서 얘가 이제 랜덤 포인트를 셀렉을 해주는 거예요. 셀렉션을 해주면 그 랜덤 포인트에서 이제 프로버한테 오히려 얘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MP-Proof 시스템의 시작은 프로버였고 그 베리파이어가 받아서 이거를 이제 예스냐 노냐만 대답을 하는 거였다면 IPS에서는 베리파이어가 먼저 랜덤 포인트를 지정해주고 프로버한테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프로버가 정말로 그 답을 알고 있다면 옳게 답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답을 해요, 프로버가. 근데 여기서의 문제가 뭐냐면, 얘가 이제 랜덤 비트를 읽어서 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문제를 만약에 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버가 답을 모르고 있어도 이 답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확률이기 때문에. 뭐, 대충 이건지. 그렇죠. 이건지. 만약에 얘가 네. 이 저 C1에서 보시면 여기로 가는 확률이 0.7이고 여기로 가는 확률이 0.3으로 이제 랜덤 비트가 이렇게 나열이 돼 있다. 그래서 C1에서 이쪽으로 얘가 읽었다. 그 얘기는 이 프로버가 이 답을 맞출 확률도 0.7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찍어서 맞출 확률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인터랙션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찍어서 맞췄지만 이걸 또 맞춰? 아, 여기까지 맞추는 거면 네가 이거 진짜 아는구나 라고 이제 확률적으로 하는, 예, 확률적으로 하는 게 왜 그때 우리 알리바바 동굴에서도 사실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거고, 그래서 확률적 검증을 하는 게 이제 인터랙션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MPProp 시스템은 랜덤리스와 인터랙션을 MPProp 시스템에 더해서, IPS는 MPProp 시스템에 랜덤리스와 인터랙션을 더해서 구성을 하는데, 랜덤리스는 여기 이제 코인을 던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베리파이어가 실제로 던지는 건 아니고 랜덤 비트 테이블 읽어서 이제 랜덤 변수를 이제 말해주면 전송을 하면 이제 프로버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대답을 전송하는 시스템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한번 읽는 리딩 프로비 아니라 베리파이어와 프로버 간에 계속 이제 던지고 받는 인터랙션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계속 내고 그쪽에서 계속 맞히고. 맞아. 문제를 내고 맞히고 내고 맞히고 네. 근데 문제를 내는 주체가 베리파이어죠. 네, 거기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다시 한번 구성을 해봤고, 보시면 이제 언바운디드 프로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MPProp 시스템에서는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티칭 프로버란 말이 없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언바운디드 프로버블리스틱 튜닝 머신, 얘도 이제 프로버블리스틱 튜닝 머신으로 가정을 하는 건데, 얘는 연산력에 이게 언바운디드가 붙으면 사실 이 뒤에 게 뭐가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어차피 얘는 무한한 연산력을 지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IPS의 가장 큰 첫 번째 과정은 베리파이어가 이 프루버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무조건 치팅 프루버라고 가정해요. 네. 네. 그래서 시작을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 랜덤 비트를 읽어서 던져주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이 과정 한 번이 이제 인터랙션 한 번.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던지고 대답을 받는 과정이 두 번 해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라운드가 홀리 요 B였죠? 네, B. B의 랭스가 된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만약에 변수의 개수가 N개인데 이게 던지고 받아서 얘가 이제 확률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적어도 뭐 2의 N승번만큼 왔다 갔다 해야 얘가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N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인터랙션의 횟수가 지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폴리타임만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피션트하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피션트하지 않은 프롭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프롭 시스템에서 또 중요한 게 그 컴플리트니스랑 사운드니스 말고도 이피션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산이 현실적인 시간 안에 끝나야 돼요, 프롭 시스템은. 그래서 그걸 위해서 IPS에서 이렇게 이제 던지고 받는 과정이 있다. 베리파이어가 먼저 시작한다. 베리파이어가 랜덤 비트를 읽어서 주면 얘가 다시 대답을 한다. 그런데 그 대답을 하는 그 과정이 적어도 이 변수의 입력 개수에 대해서 다항 시간으로 증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문제를 낼 때, 네. 문제를 낼 때 그 저 친구 정말 아는지를, 네. 경우의 수별로 다 물어볼 건데, 네. 그 경우의 수의 개수가 너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경우의 수를 내가 이걸 뭐 N번 해야 되는데 이걸 2의 N승계를 물어봐야 되면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시스템인 거. 그냥 프롭 시스템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씩 그냥 다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프롭 시스템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GK 스나크를 공부해 보셨던 분이면은 머리를 쥐어 싸매셨던 아리스메타이제이션이 들어가요. 이걸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나중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이걸 위해서라는 게, 네, 폴리타임만 가능해지기 위해서. 네. 네. 그리고 아까 보시면은
이 B가 IP에 속하는 원소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기서 IP는 랭귀지인데 인터랙티브 프롭 시스템을 가지는 랭귀지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는 NP 문제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COMP, 뭐 IP를 구성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의 그 원소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IP가 이제 대화형 증명 체계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 집합을 통칭해서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IPS가 존재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적인 라운드가 아니라 폴리타임 라운드 후에 폴리 라운드 후에 베리파이어가 억셉트냐 리젝트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랭귀지 셋을 인터랙티브 폴리노미알 프로블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NP랑 COMP가 대표적으로 IP에 속하는 문제들 구성입니다. COMP가 뭔지 이제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COMP 문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Complementary NP Problem이라고 해서 NP 문제에 대해서 아니요를 증명할 수 있는 예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NP 문제는 이게 답을 찾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걸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COMP 문제는 아니요가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인수 문제가 이제 NP 문제인데 양의 정수 m과 n이 있을 때 m의 n보다 작고 1보다 큰 약수가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이제 NP 문제 소인수 문제라면 그러니까 이건 약수가 존재한다는 명제가 참인가? 이거를 이제 판정하는 문제인데 이걸 COMP로 바꾸면 약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참인지 판정하는 문제로 바뀌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걸 언바운디드 프로버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존재한 해를 찾는 거는 해를 보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검증 시스템에서 네. 해가 있으면 아 이 길 따라 가면 돼.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자 가봐 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오인 얘가 있는지를 증명하려면 얘가 이제 증명을 하려면 그 모든 자 얘 아니지 얘 아니지 얘 아니지 얘 아니지 다 아니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의 n승 뭐 만약에 이제 지수적으로 n 개의 배리어블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2의 n승이면 2의 n승계를 다 던져야 돼요. 그래서 아니구나 1도 아니네 2도 아니네 3도 아니네 4도 다 아니구나를 보여야만 베리파이어가 납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COMP 문제는 이피션트한 프롭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IP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를 이제 알아볼 거예요. 잘 이해 못했어요. 네. 왜 아니오를 증명을 해야 돼? 그냥 맞다고만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게 왜냐면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한 개의 예만 그 넌디터미니스틱에서 한 개 그러니까 답을 찾아주려면 한 개만 보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거 한 개만 보여줄 게 아니라 이번에는 랜덤 포인트를 설정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이 중에서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NP에 IPS가 있고 COMP에 IPS가 있으면요 넌디터미니스틱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IPS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P에 IPS는 NP 자체가 이제 인터랙션 과정이라는 랜덤스를 빼면 이제 IPS가 프롭 시스템이 IPS가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COMP 문제 그러니까 더 파워풀한 문제거든요. 이게 COMP 문제가 그래서 이거에 IPS가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IPS가 증명할 수 있는 그 랭귀지 셋을 더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네.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네, 네, 맞아요. 풀기 그래서, 어렵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COMP 문제를 풀게 되면 이게 이제 더 그래서 이제 이 COMP 문제를 풀었다는 걸 증명함으로써 아 NP 프롭 시스템보다 IP가 더 파워풀하다라는 결론을 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여주려고 이 문제를 이제 했고 그 중에 가장 간단한 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게 이제 혹시 나중에 찾아보실 분들 보시면 골드리치라는 분이 이제 쓴 논문이 있어요. PCP에 관한 논문인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IPS 그 다음에 나중에 설명드릴 GK, PCP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쫙 어떤 논문 봐야 되는지 뭐 어떤 설명들 예 같은 것들 다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가 뭐 링크나 이런 거는 네, 달아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처음 증명했던 게 가장 대표적이지만 간단한 그래프 문제로 IPS를 꾸려보자 라고 한 거였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그래프 동형 조건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래프 동형 조건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개가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래프 네. A가 있고 그래프 B가 있는데 우리가 딱
보는 것처럼 도형이 얘랑 얘랑 같으냐 같지 않느냐, 일단 모형이 생긴 게 똑같아야지 같다고 이제 판단하기 그쵸. 쉬운데 사실은 이제 그래프가 같으냐 같지 않냐는 문제는 그래프는 이제 버텍스랑 엣지를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버텍스가 엣지와 같은 엣지와 연결되어 있는 이 도형과 이 도형이 버텍스가 같은 엣지랑 연결이 되어 있으면 같다고 봐요. 네, 그래서 네. 이 얘가 제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 도형을 보시면 버텍스는 1, 2, 3, 4, 4개가 있고 엣지도 이제 4개가 있는데 엣지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버텍스 하나하나 이건 이제 1, 2, 요 엣지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리고 얘는 요 엣지를 표현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 엣지들이 같은 버텍스랑 연결되어 있는 퍼뮤테이션이 있으면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얘랑 얘랑은 같을까요? 같지 않을까요? 2번, 3번이 틀려요. 네, 맞아요. 여기 보시면 끝에 제가 붉은 글씨를 써놨는데 얘는 이제 여기 2가 4랑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2랑 4가 여기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그래프가 아니에요. 얘가 같은 그래프가 되려면 이렇게 숫자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럼 IPS를 한번 해볼 것이냐 보시면 일단은 저희가 증명하려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 치팅 프루버가 그러니까 언바운디드 프로벌리스티 튜링 혹은 치팅 프루버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얘 입장에서는 얘가 치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네. 일단 두 개를 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면 아 얘 치팅이구나, 대답을 하면 아 너 진짜 언바운디드 튜링 머신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증명하고 싶은 거는 두 개가 그래프가 안 같아 라는 걸, 않다. 네, 같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시라고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1번은 빨간색 동그라미고 네, 2번은 초록색 동그라미로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일단은 선택 무조건 내가 먼저 시작한다 얘가 이제 해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를 랜덤 비트를 읽어서 이제 1010이 무작위로 써있는 랜덤 테이프겠죠. 이번에는 네. 만약에 읽는다면 그래서 코인 플립 위드 랜덤 테이프로 이제 뭐 1010 0으로 할 걸 그랬네요. 1212로 해서 이제 읽는다고 치면 1212를 읽어가지고 하나를 던질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얘는 근데 그냥 던지면은 그래프가 너무 쉽게 딱 탈로가 나니까 얘가 이거 리맵핑을 해서 던지거든요. 리맵핑을 한다는 거는 엣지랑 퍼뮤테이션만 같게 모양은 다르게 구성하는 걸 리맵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한테 던져주면 얘가 이게 두 개가 다르다고 알고 있다. 이 1번하고 2번 그래프를 다르다. 다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거나 그럴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치팅을 한다면 1, 2번, 2번 다 갖고 있지 않고 1번만 갖고 있는데 나 이거 2번도 안다. 2번도 알아.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래서 이거 얘는 이제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던져요. 이거 1번이니 2번이니. 얘가 진짜 알고 있다면 퍼뮤테이션만 구성해가지고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되니까 제대로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가 몰라도 찍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아 그래? 제대로 대답했구나. 다시 물어봐요. 이번에는. 근데 얘가 또 2번을 리맵핑할 수도 있고 1번을 리맵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얘가 만약에 그 중에 둘 중에 한 개만 알고 있다면 하나는 절대 얘가 제대로 대답하지 얘가 뭐 계속 얘가 알고 있는 게 1번만 알고 있는데 얘가 계속 1번만 물어보지만 않는다면 네. 네. 그렇다면 언젠가는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 많은 과정 중에 한 번이라도 틀리면 거부를 하면 되니까 아, 너 모르네 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IPS를 이제 GNI, 그래프 넌 아이소모피즘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이제 IPS를 구성하는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면 이게 프리타임 내에 끝나게 된다. 내용이고 이거에 이제 컴플리트니스와 사운드니스를 보면 컴플리트니스는 두 개가 같지 않다는 걸 얘가 알고 있고 정확하게 두 그래프를 갖고 있다면 검증자의 챌린지를 몇 번을 하던 얘는 받아들이겠죠. 100%의 컴플리트니스가 되고 근데 만약에 모른다면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게 그래프가 하나만 갖고 있어서 내가 두 개 다 갖고 있는데 근데 두 개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증명자는 검증자의 챌린지에 대해서 2분의 1 확률로는 틀린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쵸.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처음에 저희가 MP-PROP 시스템의 사운드니스가 100%였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이 치팅 프로버를 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잘못된 답을 주면 내가 당연히 잘못된 답은 거부하지
라는 얘기였는데 여기서는 얘가 모르고 있어도 2분의 1 확률로 맞출 수가 있게 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운드니스 에러를 부여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운드니스 에러를 부여하지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틀릴 확률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사운드니스를 확보할, 확률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처음에 이제 원래는 NPA에서는 이제 100%였다가 이게 반으로 뚝 떨어졌잖아요. 사운드니스 에러를 부여를 하면서 이제 횟수를 거듭하면서 계속 이제 올라가게 되죠. 틀릴 확률이. 네. 이 정도의 수치로만 보면 네. 무조건 느낌상은 뭐 네 번 이상은 해야겠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겠네요. 맞아요. 네. 몇 퍼센트 되면 내가 이 결과에 대해서 뭐 억셉을 할 건지에 네. 대한 그런 방법론이 맞아요. 정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환절적 트리머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절적 트리머신은 그러니까 확률적 튜링 머신이 판단할 수 있는 랭귀지 셋도 따로 BPP라는 랭귀지 셋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3분의 1이 나와요. 에러가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3분의 1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뭔가 랜덤 이 2분의 1의 랜덤을 돌렸을 때 적어도 두 번 이상 하면은 4분의 1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 이상 했을 때 어쨌든 2분의 1보다는 작은 숫자를 택했는데 3분의 1이다 라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확률적으로 사운드니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걸 해보니까 된 거예요. 이번에는 훨씬 복잡한 걸 해봐야 되는데 오케이. 네. 복잡한 거요? 그 각오하고 있어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저번에 저를 좌절시켰던 그림이 나오는데 이제 SAT라고 해서요. 충족 가능성 문제 Satisfiability Problem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최초의 MPC 문제 쿵레빈 띠오렘이라고 해서 이 쿵레빈이 모든 MP 문제가 예로 환원이 돼 라는 걸 이제 증명한 거고 네. 네.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서 읽어보시면 네. 모든 NP 문제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보시면 이게 이제 베리어블이고요. 얘네들이 네. 네. 그리고 이렇게 X가 많네요. 네, 이상. X가 많아요. 이렇게 네. 이제 괄호로 쳐진 게 절이거든요. 클러즈인데 이 절들이 논리 고부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요, 클러즈 안에는 논리 하부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들이 모두 트루 값을 반환하는 값이 있니?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한데. 네. 진짜 궁금한데. 네. 의대에서 저런 기호를 배워요? 아니요. 너 배웠어? 어? 저런 기호 배웠어? 논리학 뭐 곡. 저 논리회로나. 아 그래? 논리학. 저 나식 나. 네. 그래? 그러니까 절 안에서는 최소한 하나만 만족하면 되고 모든 기호, 절은 만족. 너도 배웠어? 맞아요. 기호요? 어. 네. 난 나도 공개 나왔는데.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네이게이저 아니요 맞을 거지. 오케이. 네. 낫인 거고. 그래서 요 안에 하나는 적어도 트루 값을 반환을 해야지 얘가 트루가 전체가 트루가 나오고 그럼 얘도 트루 나오고 얘도 트루 나오고 얘도 트루를 나오게 하는 이 x1 variable, x2 variable, x3 variable의 불리한 값. 그러니까 트루니 false, 트루 false 값이 있는지를 네. 확인하는 문제인 거예요.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다 봐야죠. 이거 있어? 라고 얘기하려면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불리한 값은 두 개씩 나오고요. 트루, 폴스. 따라서 해를 구하기 위해 확인을 해야 되는 모든 경우에서는 변수가 N개면 2의 N승계이기 때문에 이제 NP 문제가 되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 아주 야심차게 IPS를 구성해 보겠다고 한 게 이제 LFKM 프로토콜이고요. 썸체크 프로토콜이고 이게 이제 1992년에 나왔어요. 여기서 사용한 저기 Satisfiability 문제는 조금 다른데 이게 절 보시면 절 안에 변수가 되게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저게 뭐 세 개 뭐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쭉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최대 세 개까지로 제한하고요. 네. 근데 표준 논리 고비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개 안에서 이 안에는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참값이 나와야 되고 그게 다 논리 고비로 연결된 형태를 3CNFSAT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정제된 형태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한번 구성을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왜냐면 어차피 가장 이제 이 SAT 중에서는 가장 쉬운 형태인데
얘를 해도 다 이제 환원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네. 가지고 한번 구성을 해보겠다라고 한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아리스메타이제이션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범위를 좀 좁혔다고 생각하면 되죠? 문제를 네. 깔끔하게 네. 그래서 아까 이제 IP에 속하는 필을 하나 택할 거예요. 그 필은 베리어블이 이제 N개가 있어요. 네. X1부터 N까지 불리한 포뮬러를 구성을 할 거고 근데 세 개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저를 구성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네, 저를 이제 그 안에 저 아니 세 개씩만 뽑을 수 있어도 최대 세 개만 뽑아와서 네가 저를 만들어 그걸 가지고 이제 다 논리곡으로 연결하고 그 안에는 논리합으로 연결하고 네,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사실 저기서 3을 선택한 이유가 사실은 5짜리를 4로 줄 수 있고 4를 3으로 줄 수 있고 맞아요. 이렇기 때문에 3만 하면 되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3만 하면 이게 어느 숫자가 있으면 그거보다 네. 작은 걸로 옮길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그래서 이제 프로버가 주장하고 싶은 건 B 중에 이 경우에서 이 N개가 있잖아 이 중에 K개는 답이 있어 라는 걸 이제 구성을 해볼 거예요 네 그런데 가자. 문제는 우리가 이제 하나를 가지고 얘가 이제 이것 이 패스로 가 그러면 이 패스로 얘가 이제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아 맞구나라는 이제 베리파이어가 할 텐데 베리파이어는 가능성이 굉장히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확인하지? 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랜덤리스를 부여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보시면 변수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우리 그 뭐지 그래프 넌 아이소모피즘 문제처럼 거기도 이제 변수가 두 개였으니까 X1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랜덤 포인트를 아까처럼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얘가 여기서 이제 X1 베리어블이 1일 확률이 50%, 0일 확률이 50%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요. 얘한테. 얘가 정말 답을 알고 있다면 여기 있는 답도 알고 여기 있는 답도 알 테니까 계속 내가 계속 이렇게 물어봐가도 정확한 답을 하겠지라는 이제 가정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K0과 그러니까 0으로 갔을 때 여기랑 네. 어차피 네가 K개 있다 그랬잖아 K개 있으면 이렇게 나눠서 물어봐도 네가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게 이걸 다 확인했어야 했잖아요 원래 하나는 이거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던지고 근데 합을 물어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한 번 확인할 수 있게 돼요 합을 만약에 반환하는 식을 하나 딱 주고 답을 3이 나오는 식을 만들어 준다면 이걸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아 질문을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되는 네. 그렇게 에피션트하게 만든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네. 만들어 놓고 네. 한 번에 푸세요. 그러면 한 번에 푸네요. 네네네. 네, 네.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수식을 어떻게 만들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개념은 그거예요. 그 개념은 한 번에 검증할 수 있는 식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1일 때 얼마니? 합 말해봐. 합. 0일 때 얼마니? 합 말해봐. 그러니까 하나를 묻지 않고 합을 물어요. 이 영역을 나눠놓고 그 영역을 한 번에 검증하기 위해서 그 영역의 합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바꿔가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컴플리트니스는 100%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틀린 답을 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운드니스가 문제인데 사운드니스가 보시면 얘가 만약에 베리파이어가 1을 찍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를 검증할 수 있게 되지만 여기는 검증을 못해요 왜냐면 이 영역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베리파이어가 그렇죠.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역이 무시가 되거든요 대충 몰라도 찍으면 왜? 네. 이 영역에 대해서는 얘가 뭐 이 여기는 합이 두 개인데 여기는 합이 일곱 개야 라고 해도 원래 틀린 답인데 안 물어보니까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아까는 확률적으로 이걸 사운드니스 높였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X2 베리어블에서 똑같은 과정을 하면 여기가 검증이 되는데 여기는 무시가 되거든요. 계속 검증을 거듭할수록 이게 사운드니스가 점점 검증 영역이 줄어들어서 얘가 치팅을 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려면 우리가 한 번에 검증하려고 식을 구성하려고 했더니 각 단계에서 가능한 모두 어차피 모든 경우에서 다 전송을 해야지만 가능한 시스템이 되는 거죠. 아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생각을 해냈냐면 자 랜덤리스를 우리가 치팅 프로퍼를 가정하기 위해서 랜덤리스를 도입을 할 거야. 그래도 검증 영역은 줄어들면 안 돼. 이 때문에 새로운 필드로 아예 플러팅해서 다시 그리고 그 전체 영역을 한 번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라고 했어요. 이거 이제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시면 다 나중에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근데 랜덤리스를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1010 셋이었잖아요. 네. 랜덤이 1010 셋이니까 검증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계속 2분의 1씩 줄어드는데, 그럼 이제 랜덤리스를 부여할 필드 셋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제 필드 셋을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제가 이거를 저도 엄청 고민을 했다가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나중에 이제 모드 큐 계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모드 큐를 안 하면 계산이 쉽지가 않겠구나 라고 해서, 아 그래서 이제 이 필드 셋을 이렇게 선택을 한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는데, 어쨌든 variable 수가 우리가 이제 뭐 그냥 2n개라고 하지만 사실은 저 우리가 그 RSA 구성할 때도 소수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처럼 IP가 뭐 variable이 뭐 n이 뭐 100개다 뭐 200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한 번에 검증하려는 다항식을 구성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하려면 이게 또 연산 자체가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벽에 붙어 있는 맨 밑에 거. 벽에 붙어 있는 맨 밑에 거. 벽에 붙어 있는 멀티탭 맨 밑에 거. 아까 그냥 계속 두더니 왜 이번엔 또 신경 쓰여? 아 여태까지 켜져 있었어? 예. 네. 꺼진 지 얼마 안 됐어. 아 그래? 땡큐. 잘 찍었어. 중간쯤에. 다시 갈 때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다. 아, 확 이해가 돼요. 아,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네. 아, 진짜 다행이에요. 확 이해가 돼요. 누구도 이해하겠네, 이거. 저만 이해하면 다 이해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양변을 모듈을 취해서, 모듈러를 취해서 연산을 비교를 하면 훨씬 더 이피션트한 연산이 되겠다. 그러려면은 K가, K보다 어쨌든 K의 모듈러를 취해도 K가 나오려면 K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보다 더 큰 Q를 택해야지 이게 모듈러를 취해도 K가 그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K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보다 더 큰 소수. 근데 만약에 K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얼마가 될까? 2N즈. 왜냐면 다 트루만 나올 때. 예. 네, 다 1 그 배려블이 1의 값을 가질 때 K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제 2N승계가 될 테니까 이거보다 더 큰 소수 Q를 택하자. Q는 2N승보다 그러니까 N은 배려블을 쓰고 더 큰 소수 Q를 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이제 영역을 랜덤 포인트를 선택하는 거를 아까 이제 봤고, 랜덤 포인트를 선택할 때 이제 소수의 k보다 큰 소수의 그 유한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택하게 하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게 택했어요. 그래서 플러팅에서 다시 그렸어요. 그럼 그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한 번에 검증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네. 되는 거고, 그래서 한 번에 검증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경우의 수를 모두 전송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합을 같은 합을 반환하는 폴리노미아를 전송돼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불리한 포뮬러 아까 k계라고 k가 만약에 6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불리한 포뮬러를 어떻게 식을 바꾸면 이게 같은 값을 반환하는 식이 나와라고 하는 게 아리스메타이제이션이고, 사실은 이 아리스메타이제이션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아리스메타이제이션 방법만 해도 논문이 몇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더 효율적, 왜냐면 이 아리스메타이제이션 하는 과정 자체도 이게 연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이 연산을 줄여서 더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더 이제 조금만 계산해도 검증할 수 있게 하지 이런 것도 이제 논문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제 QSP가 되거든요. 네. 나중에 나오겠지만 네. 쿼드리 스팬가 됩니다. 그래서 영하고 2하고 1만 있는 바이너리 식을 네. 그러니까 같은 진짜 산수식으로 바꿔버려요. 맞아요. 산수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바꿨더니만 네이게이션은 1-p 이렇게 바꾸고 곱은 이렇게 바꾸고 합은 이렇게 바꿨더니 원리 합은 이렇게 바꿨더니 같은 값이 항상 나오는 이제 식을 찾은 거고, 그 식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폴리노미아를 구성을 하면 얘랑 같은 값을 반환을 하는 게 이제 조건인 거니까 그 조건에 맞는 요 식을 찾는 거예요. 네, 그 식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해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것도 이제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논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X
원래는 X가, X 베리어블이 0일 값만 가질 수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0일 값을 가지는 X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 같은 합을 반환하는 식으로 우리가 바꿀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식이 또 만족시키는 게 첫째 조건이 이거고요. 둘째 조건은 차수가 있잖아요. 다항 식이기 때문에. 근데 차수가 변수가 뭐 n개, 뭐 2n개, 3n개 이렇게 증가하는데 차수가 뭐 n차, 뭐 2n승차 뭐 이렇게 증가하면은 이것도 이피션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변수가 n. 네. 그렇게 되면은 못 푸는 거죠. 그렇죠. 너무 맞아요. 계산 연산이. 네네네네. 그러면 이제 디터미니스틱한 그 시간 안에 풀 수가 없게 플리타임 안에 풀 수가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변수가 n개면 최대 n차 다항식까지만 돼야 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이제 식을 던졌지. 검증자가 풀 건데 그 풀 수 있는 식도 다항 시간 안에 풀 수 있어야 돼.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아리스메타이제이션 방법들을 찾아서 식을 구성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엽기적인 그림인데 아 정성이 정성을 다한 네, 이게 제가 좀 더 이게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이쁘게 잘 그렸는데 중간에가 조금 공간 확보를 못해가지고 약간 그림이 좀 그래요. 아, 잘 어쨌든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이제 봤던 얘가 있잖아요. 베리어블을 4개로 제한했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식을 구성했을 때 k는 3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정답이 3개가 있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 과정을 따라가면 이제 이게 이제 해기 때문에 과정을 따라가면 1을 반환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닌 건 0을 반환할 것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환하는 값도 이건 불리한 포뮬라가 반환하는 값이에요. 근데 이걸 폴리노미알로 구성해도 같은 값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폴리노미알이 반환하는 값도 같을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 번에 물어보지 말고 합으로 물어보자 라고 이제 해가지고 우리가 폴리노미얼 네. 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합으로 물어보는데 그냥 한 번에 물어보면 찍어서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검증을 못하니까 얘가 뭐 이 과정이 맞는지 틀린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으로 나눠서 물어봐요. 네. 예. 그래서 0일 때는 0일 둘 다 얘기해봐. 자 0일 때 몇 개니? 두 개. 네. 1일 때 몇 개니? 네. 그럼 네가 세 개라고 했는데 일단은 두 개 더하기 한 개가 세 개는 맞다. 네. 까지는 이제 얘가 오케이 했어요. 그 다음에는 0일 때, 1일 때의 가능성은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X1 variable에 대해서는 네가 얘기한 게 맞구나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네. 그래서 X1 variable을 상수로 돌려버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를 합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하나로. 하나의 이 선으로 합치고 나머지 이 필드가 원래는 이 두 개로 나눠져서 이게 만약에 0일로 나눠서 얘기를 했으면 필드가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검증 못 하게 되는데 이거 하나를 다른 아예 다른 걸로 합쳐버리고 이 두 개를 붙여서 같이 그리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같거든요. X2가 0이고 X2가 1이고 X2가 0이고 X2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랑 여기는 완전 대칭이기 때문에 합쳐서 그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데프스가 그래서 이거를 딱 뎁스가 하나, 둘, 셋, 넷 칸 내려가고 그렇죠. 저기는 세 칸 그렇습니다. 내려가고 한 칸이군요. 네, 그래서 이거를요 아우야 이렇게 하면 딱 돌리면요 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근데 그러면은 어디로 이거를 플로팅 할 거니 어느 필드로 플로팅 할 거니는 우리가 아까 이제 Q를 선택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Q 중에서 아무데나 이제 랜덤 포인트를 베리파이어가 선택을 해서 얘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X1은 상수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제 그림에서? 랜덤 포인트를 이 상수에다가 랜덤 포인트 G1을 집어넣어. 네. 그렇게 되고 두 개를 같이 이제 그렸는데 이렇게 되면 아까 반환했던 1010 값이 바뀌겠죠. 여기 상수 그쵸. 다른 상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펄스 값은 어쨌든 0이니까 계속 같은 값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0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0이 되는데 여기는 원래는 1이었는데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되겠죠. 위치가 바뀌네요. 네. 위치 안 바뀌었어요. 아, 두 개 합쳐서 그렸어요. 네. 그렇게 되고 우리가 이제 얘를 이제 상수화 했으니 변수는 세 개가 되었고 그 세 개의 변수를 가지고 식을 또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확인하는 건 이쪽 가지 두 개를 합쳤다고요? 네. 필드를 합치니까 아까는 필드가 하나가 버려지잖아요. 만약에 위치가 같았으면은 2가 나오겠네요. 1 더하기 1에서 위치가 같을 만약 같았으면 이쪽 왼쪽까지 하고 오른쪽까지 하고 같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보면 나와요. 아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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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게 합쳐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것도 이제 나올 거고요. 그럼 너무 잘 그렸다. 그럼 잘 그렸죠. 이게 일주일짜리 그림이잖아요. 엄청 고민했어요. 이게 네. 일주일 미뎌니까. 아 고생하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딱 그리고 봤더니 네. 약간 이해돼요. 확 이해. 너무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쨌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얘가 물어보는 거는요, 어차피 얘는 끝까지 가야만 이게 맞는지 그쵸? 아닌지 알기 때문에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건 0일 때, 그래서 0일 때 얼마라고? 1일 때 얼마라고? 밖에 못 물어보고, 합쳐서는 2감 넘 거, 우리가 합쳐서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쵸, 아까도 알고 있었죠. 네, 합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합쳐서는 얘가 2감 넘 거랑 같은 값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0일 때, 1일 때 나눠서 물어봤을 때 값이 그 폴리노미알, 네가 준 폴리노미알의 지 원값, 대입한 요식 요식이 반환한 값이랑 나눠서 한 거랑 합쳐서 한 거랑 같니? 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걸 또 같구나 라고 확인을 하면 네. 또 이번에는 얘네들을 합쳐요. 그렇죠. 네, 얘네들을 또 합쳐요. 그러면 얘네들을 합치기 위해서 베리파이어가 또 그 큐 파이니필드에서 하나를 또 택해가지고 줘요. 이번에 G2를 줄게 내가. X2 자리에다가 G2를 넣어. 그리고 이제 자 X1 자리에는 G1이 들어갔고요. X2 자리에는 이번에 G2가 들어갔어요. 또 이걸 돌리면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처음에는 요거랑 요거랑 둘 중에 하나 택하면 버려 둘 중에 하나는 버려졌는데 이걸 다시 이렇게 같이 그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직 안 겹치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네. 자꾸 둘 중에 하나를 버리니 네. 버려지는 쪽을 상대방이 모를 경우 네.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네. 한 번에 자꾸 확률이 안 좋아지는 거죠. 네. 변수를 줄여가면서 그래서 한 번에 검증할 수 있게 버리는 거 없이 네. 버리는 거 없이 모든 영역을 다 검증하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검증하기 위해 자꾸 겹쳐 그리는 거죠. 네.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안 버리고 빠짐없이 검증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A 여기는 이제 0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이제 여기에 지금 여기 P1에는 G1이 들어갔고 P2에는 G2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값은 바뀌어요. 값은 네. 바뀌 가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제 0일 때 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물어봐요. 나눠서 물어보면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네가 뭐라고 대답을 했니? 이거 그래서 여기 뭐라고 물어봤는데 네가 아까 준식에서 얘랑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P1하고 P2를 넣었을 때 반환하는 값이 얘가 이제 준식에서 0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전체 값을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체 값은 이게 전체 값 여기가 이제 두 개로 쪼개져 0과 1로 쪼개지잖아요. 0하고 1로 쪼개지는 값 전체 값은 그 전식에서 구할 수가 있고 요거는 얘가 이 랜덤 포인트를 전송해서 준식에서 0일 때 1일 때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네 아까 아직 얘기가 안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네. 세 개인 경우에 또 한 번 합치면 이제 결국 두 개가 되는 맞아요 거. 여기 두 개가 돼요. 예. 네. 네.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죠? 네. 아 이거 거기 갈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있냐면 이게 이제 이걸 합쳐서 그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합쳐진다고 여기가 지금 이게 이미 1010이 아니 아 1010이 2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기는요 D 값과 F 값이 더해진 값에 그 함수 값을 또 폴리노미엘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네. 어차피 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합을 구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두 개를 합쳐서 그 값에 폴리노미엘에 적용한 그 값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D, C, F가 다시 또 이거를 G3를 넣어가지고 하면은 G와 H로 바뀌고 이 H는 D와 F가 합쳐진 값에 폴리노미엘 값에 씌운 값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G1, G2, G3까지 넣고 아까랑 똑같이 이제 G랑 H를 각각 말해봐. 그랬을 때 네가 아까 준식에서 G3를 넣어서 그러니까 위에 값, 그러니까 전체 값이랑 나눠서 계산 더한 값이 같니? 이걸 또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최종으로는 자 마지막 변수에 대해서 내가 G4를 줄게. 근데 여기서는요 사실은 얘한테 던질서 답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게 얘가 처음에 폴리노미엘 불리한 포뮬라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폴리노미엘이 나오잖아요. 결국 G1, G2, G3 얘가 그 해가지고 다 계속 답을 받았고 그래서 G1, G2, G3, G4를 차례대로 넣었잖아요. 차례대로 넣었을 때 나온 이 초록색 값이 I 값이 처음 폴리노미엘식 처음 불리한 포뮬라를 반환한 폴리노미엘식의 G1, G2, G3, G4를 넣어서 비교한 값과 같으면 그 식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게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느냐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그림 너무 좋아. 이 그림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진짜 그냥 완전 네 그렇습니다. 많이들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껏. 그림 제가 유튜브에다가 네. 그 링크 걸어놓을게요. 아, 네네네. 그림 잘 붙어서. 그래서 너무 이제 아이디어도 획기적이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랜덤 필드가 0,1이었을 때 베리파이어의 선택에 따라서 버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한쪽은. 근데 이거를 다른 필드로 플러팅을 해가지고 거기다 한 번의 그림으로써 그것도 한 번에 그렸는데 그것도 합을 계산하는 폴리노미아를 이렇게 구성해서 그거를 검증을 시킴으로써 버려졌던 영역에 대한 검증도 가능해지고 합을 체크하도록 검증해서 한 번의 인터랙션을 합이기 때문에 이게 사칙 연산이기 때문에 폴리노미아 타임 안에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n 베리어블스 n 차당식보다 작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폴리타임 내에 체크가 가능하고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한 번에 한 개씩 변수를 제거 이렇게 뎁스가 지금 계속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개씩 변수를 제거해서 총 인터랙션의 수도 변수의 개수를 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 검증 과정 역시 폴리 시간 내에 가능해지는 이렇게 지금 훌륭한 아이디어를 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GN은 아까 Q 라는 소수 2의 n수보다 큰 q를 택했을 때 파이니 필드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거고 그걸 이제 계산할 때 요 계산을 할 때 이제 양변의 모듈 취해서 비교를 하면 차수가 아주 다양 아주 커지는 폴리노미알이라도 계산이 조금 쉬워진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k보다 큰 가장 모든 해를 모든 가능성 그러니까 해가 가질 수 있는 합의 모든 가능성보다 큰 소수를 택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프로토콜로 분석을 해보면 컴플리트니스는 당연히 100%. 네. 네, 항상 이제 맞게 말하면 맞게 맞구나라고 할 테니까. 사운드니스는요, 이제 치팅 프로버를 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폴리노미아를 맞는 폴리노미아라고 가정하고 얘를 이제 치팅 프로버가 준 틀린 폴리노미아라고 많이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랬을 때 얘가 찍어서 맞출 확률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폴리노미얼과 이 폴리노미얼이 최대 D차 다항식일 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여기는 빠져있네요. 거의 모든 다항식은 거의 모든 지점에서 다르고 만약에 2차 다항식이면 해가 두 개잖아요. 3차 다항식은 해가 최대 세 개.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거를 랜덤 포인트를 찍을 랜덤 포인트를 고를 확률이 그러니까 이 X축의 변수를 고를 확률이 Q계거든요. Q계 중에 X축으로 아니 어머 골랐을 때 이 다항식과 이 다항식이 같은 점에서 만날 확률은 최대 D계인 거예요. 그렇죠. D차 다항식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Q가 우리가 이제 이 N승보다 크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D는 입력 랭스 그러니까 변수 개수보다 작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사운드니스 에러가 2의 N승분의 이 입력 길이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걸 한번 했을 때 찍어서 맞출 확률이 이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계속 변수가 N개면 N번 반복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운드니스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번 했을 때 2의 N승분의 B였다가 이게 이제 N번 반복하게 되면 여기 N이 붙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phi의 입력 길이의 n승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건 폴리타임 계산인 거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BPP인 거예요. BPP의 정의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3분의 1이 갑자기 왜 나왔냐? 고무인이 되시는 분은 구글링에서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서 BPP를 찾아보시면 이게 3분의 1이 왜 나왔나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3분의 1보다 작다. 네, 3분의 1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2분의 1일 때 두 번 반복만 해도 4분의 1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야 되는 게 이게 사운드니스를 표현할 때요 이걸 억셉트 그러니까 틀린 답을 억셉트할 확률과 틀린 답을 리젝트할 확률 그러니까 이거 예 네, 그거를 어떤 데서는 틀린 답을 억셉트할 확률로 사운드니스를 표현하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틀린 답을 리젝트할 확률로 표현하는 데도 있는데 이건 둘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게 어디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두 개 다르면은 억셉트할 확률을 리젝트할 확률에 1- 억셉트할 확률 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럼 과연 앞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 거냐? 우리가 이제 랜덤 필드 선택의 중요성을 알았잖아요. 랜덤 필드를 왜 선택을 해야 되고 이걸 이제 왜 그 소수를 택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효율적인 아리스메타이제이션을 위해서였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효율적인 아리스메타이제이션의 중요성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 이 랜덤 리스트는 인터랙션과 뗄 수 없잖아요. 왜냐면 랜덤 리스트 한 번으로는 치팅을 할 확률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필수적인 인터랙션이 이게 이제 NIGK로 가면 이걸 빼거든요.
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스나크도 인터랙션을 없앤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제거할 거지? 라는 걸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랙션을 없앤 거예요? 줄인 거예요? 없앤 거예요. 네. 인터랙션을, 그래서 넌 인터랙티브 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제거할 거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보신 건 IPS를 봤고요. 궁금하네. 네. 어떻게 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이제 보실 게 GKP. 네. 예요. GKP까지 보면 네, 이거 가지고 이제 PCP가 뭔지, 이거를 어떻게 QSP로 왜 바꿔야 되고 어떻게 바꾸는지, 이제 QSP 중에 하나가 QAP예요. 여기 나오는 저기 QAP로 바꿔서 이렇게 구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 왜 나왔죠? 아! 두 장만 있었대. 네. 이게 이제 다음번에 살펴볼 내용을 아마 보려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원래가 이거잖아요. 원래 이제 치팅 프로버가 IPS에서는 네. 치팅 프로버가 있고 베리파이어가 있는데 내가 너를 안 믿는다. 내가 먼저 던진다. 그리고 이제 던지는데 얘 입장에서는 얘가 갑자기 내 정보를 이만큼을 가져가가지고 억셉트 리셉트를 한 다음에 자 치팅 프로버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그쵸. 자 게임을 시작하지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비잔틴 피어기 때문에, 블록체인에서 비잔틴 피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스케티컬 베리파이어를 가정했더니 이 스케티컬 베리파이어가 치팅 프로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네가 물어보는 질문에 내가 대답은 할 텐데 다 플리노미어를 주고 싶진 않다. 그래서 이제 이 원웨이 펑션이라는 블랙박스를 넣고 여기서 프루프를 만들어서 주는 게 GKP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번에 어떻게 될 건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케프티컬 베리파이어가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입장이고 저희 다 같이 공부를 하는 입장이라서 물론 저는 언바운디드 프로버가 아니기 때문에 되고 싶지는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 오류가 혹시나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주시면 네, 저도 좋고 다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